지난번에 했던 걸 잠깐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그 이제 이와 같은 이게 미운 방정식에 해를 얻고자 할 때, 그 솔루션의 형태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 이전에 했던 거하고 특별히 좀 복잡성은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이 르장드 이퀘이션에서 했던 이와 같은 형태로 해를 놓고 시작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냥 그잘 판단이 안될 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initial equation, 즉이 저기 n이 0일 때 그때 그 이퀘이션을 세워서 거기서 s를 구해서 s가 0이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일로 가면 이거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뭐안 되고 이제 그러면은 뭐 다시 시도하면 되는데, 그냥 처음부터 이걸로 시도해서 initial equation에서 s가 0임을 보이면은 그러면 이제 아 그러면 그거는 이것만 갖고도 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런 equation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렇게 요 솔루션을 이제 미분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원식에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XS승 코에피션트의 개수를 구하는데, XS승이면은 결국 이제 A0의 코에피션트죠. 그런데 첫 번째 시작하는 항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조건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이제 n 이퀄 0일 때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할것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s가 마이너스 1과 2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이게 미분 방정식이니까 솔루션이 두 개가 나와야겠죠. 이제 그런 거죠. 두 개의 솔루션에 각각에 해당하는 요 이제 x의 그 S승에서의 그 S의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X의 K 플러스 S승. 그러니까 이제 A0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이제 AK와 관련되는 걸 우리가 얻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X의 K 플러스 S승의 개수를 구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 이런 식이 나와서, 이제 AK와 관련되는 이제 항하고, AK 플러스 E와 관련된 요 사이에 리커런스 릴레이션으로 유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AK와 AK 마이너스 E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고, 이제 S가 마이너스 1일 때그 S 값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1,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여기 3S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AK는, 이렇게 AK 마이너스 2와 이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K가 2부터, 이게 그 n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니까 가장 낮은 항이 a0니까 이렇게 a0가 되려면 k는 이제 2가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a0와 a2 사이의 관계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얻어지는데, 이제 k 대신에 2를 집어넣어야죠. 그죠? 2를 집어넣어야지만 이쪽이 a0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이 이제 a2가 되고, a2는 2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1에 a0.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분의 A0 이렇게 나오고, 이제 A4라고 한다면 이제 A2하고 관련되겠죠.
그래서 43, 45, 4 곱하기 4 더하기 1하니까 5에 마이너스 1에 A2인데 A2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3팩토리얼 곱하기 45니까 5팩토리얼 이렇게. 그다음에 A6는 이제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1에 A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그재그로 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때 이제 솔루션을 우리가 이제 S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놓고 그리고 이제 A0에 대한 걸로 다 통일할 수가 있죠. 그죠? A0가 되면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3팩토리얼 분의 X제곱 세 번째 항은 5팩토리얼 분의 1의 X4승 그 다음에가 이제 마이너스 7팩토리얼 분의 1의 X6승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좀만 해보면은 아 여기다 X를 곱해주면 요 값이 이제 사인 X니까 사인 X고 그래서 여기다 X를 곱해준 대신에 이쪽은 X로 한번 나눠줘야죠. 그래서 X제곱분의 A0의 사인 X 이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A가 이제 K가 2일 때 A0와 A2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K가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K가 3이 되면 K가 3이면 이쪽은 이제 여기 A1이 되고 K가 3이 되면 A1이 되고 이쪽은 3이 되니까 A3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K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A1과 A3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X의 S 플러스 1의 그 이제 계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 여기 있던 이런 그 X의 S 플러스 1이라 함은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죠?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은 x의 s 플러스 1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s, 그다음에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은 상쇄에서 s에 이제 여기 n이 1이니까 a1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1이니까 4에 1 플러스 s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1이고 X에 1 플러스 S승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항은 어떻게 될까요? 요항은 S가 0이 돼도 S 플러스 2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 S 플러스 1인데 N은 우리가 0보다 큰 거니까 그죠?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항에서는 더 이상 취할 게 없고 이제 마지막 항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은 X에 S 플러스 1승 돼요. 그래서 두 배의 A1이에요. 두 배의 A1 이퀄 0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S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 그랬어요. 그죠? S가 마이너스 1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렇게 해갖고 이게 2가 돼요. 그죠? 두 배의 A1이 0이에요. 그렇게 되면 A1이 뭐죠?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A1이 0이라는 얘기는 A1과 관련된 게 A3고 A3와 관련된 게 A5 이렇게 해서 이제 홀수항인데 A1이 0이 되면은 당연히 A3도 0이 되고 A5도 0이 되고 해서 그 모든 홀수항이 다 0이 된다는 거죠. 또 짝수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남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수항이 0이 되는 것도 검증을 해야 돼요. 그냥 짝수항만 구해놓고서 근데 이게 0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0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A0에서 이제 2, 4, 6, 8, 10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0이 아니지만 1, 3, 5, 7, 9 이렇게 홀수항들은 다 0이 된다는 거를 증명해야지만이 이것이 이제 안전한 그런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S가 마이너스 2일 때죠.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면 아까 우리 이제 recurrence relation 여기에서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2에 ak-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정리할 것 같으면은 k에 k-1에 -1에 ak-2. 그래서 이제 a2를 구해 보면은 a2라고 하는 거는 2 집어넣으면은 2에다 그러니까 저 2죠, 2. 2분의 -1이죠. 2분의 -1. 즉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에 a0고 a4가 되면은 이제 k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죠. a4가 되면 k 대신에 2,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2 집어넣고 2 집어넣으면은 k 대신 4를 집어넣죠. sorry. a에 4니까 이게 a에 k가 4니까는 이제 여기다 이제 4를 집어넣어야죠. 4. 4 곱하기 3이 되죠. 4 곱하기 3이 되고 4 마이너스 2니까 이제 A2 이렇게. 그래서 A4는 이제 4, 3의 마이너스 1인데 A2가 뭐냐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1, 2, 3, 4니까 4 팩토리얼. 그래서 A4는 4 팩토리얼 분의 A0 이렇게 되고 A6 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A0 해서 이제 지그재그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경우에 A1은 어떻게 될까요? A1의 경우도 앞에 경우와 같이 결정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앞에 그 S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때 우리가 그 결정했던 그 이퀘이션이 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앞에서의 x의 s 플러스 1승의 계수를 우리가 결정했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냐 하면은 s 제곱 플러스 os 플러스 6 요것에 A1 equal 0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S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여기가 1이 되고 6에서 7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에서 두배 A1 equal 0이니까 따라서 A1이 0이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아까가 이제 S가 마이너스 1일 때 S가 마이너스 1일 때 EA1 equal 0이니까 따라서 A1이 0이 됐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은 S가 마이너스 2일 때 어떻게 되느냐? S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S가 마이너스 2의 경우에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2호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고 이제 플러스 6에 A1 한 것이 0인데 여기 좀 특이하죠. 4에다 6 더하면 10인데 10 마이너스 10 하면 0이에요. 그래서 0 A1은 0이니까 A1이 어떠한 값을 가져도 이제 성립하는 거죠, 이게.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결정을 못 하니까 A1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A1이 결정이 되면 여기서 A1이 결정이 되면은 A3가 결정이 되고 A3가 결정이 되면은 뭐 A5가 결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갈 건데 그 A1이라고 하는 것과 A0하고의 관계는 결정을 못 하죠, 지금. 왜냐하면 이 recurrence relation이 이두 개씩 결정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A1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0인지 아닌지 결정을 못하죠 지금 그죠? 왜냐하면 이게 0이 돼 버리니까 이게 A1이 0이 돼도 성립하고 0이 되지 않아도 성립하는데 0이 될 때는 깔끔하게 아까 앞에서처럼 홀수항이 모두 0이 돼 버리니까 짝수항만 남아서 그렇게 이제 그 시리즈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홀수당 0이라는 게 확실하게 여기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0이라는 결정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결정이 안 됐더라도 우리가 그 값이 A1과의 A0와의 관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개수는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A0 하나로 통일을 해야 되는데, A1과 A0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씩 뛰어넘은 관계, 이제 2, 4 이런 식의 관계만 알수 있기 때문에, 1과 0 사이의 관계는 이식으로부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A1을 0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결국은, S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는, 우리가 A1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0으로 놓고, 짝수항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S가 마이너스 2니까 x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a0의 이제 1이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분의 1의 이제 n이 2니까 x의 제곱이죠. 그죠? 다음에 이제 a4의 경우는 4 팩토리얼 분의 1의 4니까 x의 4승이고, 다음에 이제 a6는 마이너스 6 팩토리얼 분의 1에 x6 이렇게 해서 또 지그재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x제곱 분의 a가 있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코사인 x죠. 그죠? 이것이 이제 코사인 x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 있었던 것이 x제곱 분의 사인 x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마이너스 1일 때 S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분의 사인 X가 나왔고, S가 마이너스 2일 때는 X제곱분의 1의 코사인 X예요. 그러면 이제 제너럴 솔루션은 이제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상수를 곱해줘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A의 x제곱분의 sin x 더하기 b의 x제곱분의 cosine x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그 저기 12절 쪽으로 가기 전에 이 문제들이 좀 보면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딱딱 뭐 이게 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이 586쪽에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이제 특이한 거, 실제로 이제 이런 시리즈가 조금 전에 한 거는 무한 시리즈죠. 그러니까 무한 급수예요. 무한히 항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무한급수인데, 이게 꼭 무한급수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그렇지 않은 예를 한두 개 들어주고 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뭐 2번 문제하고 8번 문제고 두 개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2번 문제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죠. 요런 문제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요게 이제 y 더블 프라임, 요 정형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요게 y 프라임, 그다음에 y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제곱, 그다음에 x 마이너스 9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하나의 항으로 옮겨줄 것 같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2승이니까 x 플러스 s 승,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m 플러스 s 승,
얘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s에서 다 똑같아요. 익스포넌트가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바로 앞에 거와 비교가 되죠. 차수가 두개 차이가 나는 항이 있었는데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x의 s승을 구하는 거는 결국 n 이퀄 0을 집어넣으면 되죠. 0 집어넣으면은 s의 s-1 그 다음에 n 이퀄 0이니까는 이제 s만 남고 그리고 여기 이제 9가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a0예요. 그래서 요거는 s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s가 3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리고 이제 x의 k 플러스 s승의 개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다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n 대신에 k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n 대신에 k 집어넣어주니까 k 플러스 s, k 플러스 s 마이너스 1, 여기도 이제 k 플러스 s, 여기 그냥 마이너스 9 이렇게 한 다음에 s가 3일 경우, s가 3일 경우를 볼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다 3을 집어넣으니까 k 플러스 3이고 k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2이고 k 플러스 3 마이너스 9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개수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커런스 릴레이션이 안 나오죠. 그죠? 앞에 거와 좀 상황이 다르죠.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이제 저 k제곱에다가 이제 5k이고 여기가 이제 6K가 되죠. 6K, 하나 더 해서 6K가 되고, 그 다음에 3이 6에다가 3하면 9인데, 마이너스 9니까 이제 상수항은 없어지고, 그래서 K제곱 플러스 6K에 AK가 0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K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이제 저기 1보다 큰 값이죠. 그죠? K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값은 있을 수가 없고, 1보다 큰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는 이제 x, s승에서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k가 0인 경우는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k는 전부 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1보다 이제 이게 클 때, k가 1보다 클 때에 과연 그이 값이 0이 되겠냐 하는 거죠. 1보다 큰 k에 대해서 이 값이 0이 되느냐? 될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K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A0는 0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외에 A1부터 모든 이제 이 개수는 다 0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1, A2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뭐 A3 뭐 이런 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0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경우도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3이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k 마이너스 3에 ak 마이너스 9에 ak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k 제곱에 마이너스 6k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3, 4, 1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니까 12가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상수항은 없고 k제곱 마이너스 6k에 ak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저기 여기서 물론 0이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k가 6이다. 그럼 66이 36, 66이 36 해서 이쪽이 0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0인 거예요, 그냥.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k가 1이다 그러면은 1 마이너스 6이니까는 마이너스 5에 ak가 0이니까는 따라서 ak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ak를 0으로 이제 볼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0인 거예요. 똑같이 이 경우가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a0 항만 남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s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러면 x의 s승이니까 x의 마이너스 3에 그다음에 이제 a0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3일 때는 이제 이거는 이제 똑같이 a0 곱하기 x의 3승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a2부터는 다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한급수의 그 정형으로 시작을 했지만은 이 A1부터 모두 0이 돼 버리니까 A0 항 하나만 남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쓰자고 한다면은 이 언디터민드 컨스턴트가 두 개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써야지 제너럴하죠. A의 X의 마이너스 3승. 이거 그다음에 이제 X3승. 이제 B의 X3승. 이렇게 해서 둘을 더해준 것이 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제너럴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